안녕하세요, 기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상을 찍으니까 살짝 부끄럽네요. 정말 생얼에다가 아직 세수도 안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고객님께 영상으로 찾아뵙는 이유는 콘도에서 조경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려고 아침 해가 뜨는 지금 새벽 6시, 아니요, 벌써 7시 반이네요. 지금 아침 7시 반 정도가 됐는데 제 콘도에서 볼수 있는 일출을 보여드리고 싶어 갖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실까요? 가서 펜트하우스 현상을 2베드룸 이상의 들어올 콘도 지금 에이전트 언제나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 그러니까 사이닝 하는 데예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금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희 카메라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일출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담지는 못하네요.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네, 너무 추워갖고 지금 잠바를 입고 나왔는데 해 뜨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네요. 그럼 해뜰 때까지 제가 콘도를 살때 조경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 집은 한 50층 정도 되는 높이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뒤에 조경이 참 이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50층짜리 유닛하고 이 바로 앞에 이 건물에 막히는 30층짜리 건물하고 20층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 20층 차이의 가격은 약 4만 불입니다. 층당 2,000불에서 20층에서 4만 불이에요. 다만 이 집은 이 조경을 즐길 수가 있는 거고, 30층에 있는 집은 조경이 아예 이 건물에 막혀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4만 불 차이로 인해서 고작 한 3,500만 원 차이인 거죠. 3,500만 원 차이로 평생 동안 조경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왜 값어치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왜 집에 좋은 그림 같은, 좋은 사진 같은 것을 벽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나 사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9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막 수억 원대 하는 그림들을 붙여놓는데, 단지 4만 불로 이렇게 평생 동안 변하는 조경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면서 느낀 건데, 이 조경이라는 게 매일 바뀝니다. 날씨가 구름이 끼면 바뀌고, 해가 뜰때 바뀌고, 시즌별로 여름에 다르고, 가을에 다르고, 또 겨울만의 그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처럼, 항상 365일 변화하는 벽화를 붙이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벽화가 그냥 좀 이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쁘답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이쁘다고 생각해서 찍은 조경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감상해 보세요.
with lots of heart. When you kiss me, heaven sighs, and though I close my eyes, I see love and rose. When you press me, the city is in the clouds, and in a world apart, a world where roses bloom. And when you speak, angels sing from above. Everyday void seems to turn into love song. And your heart is true to me, and mine always will be. Rather beautiful. I'll be unborn. Woo!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경이 있는 집에서 살다 보면은 참 토론토가 이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조경이 4만 불어치의 값어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4만 불이라는 금액이 고객님께서 쓰고 없어지는 금액이 아니에요. 나중에 집을 다시 리세일로 되파실 때 그 4만 불을 전부 돌려받게 된답니다. 이 4만 불을 전부 돌려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4만 불에, 이 조경 4만 불에 대한 수익도 챙기실 수 있으며, 그리고 나중에 팔 때 리셀 바이어가 집에 와서 이 조경을 보고 혹하여서 비딩워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판매를 할 때 유닛 자체에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콘도를 사실 때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바로 조경이 얼마나 이쁘느냐입니다. 배는 아직도 안 뜨고 있네요. 예전 2014년도에 여기 콘도를 처음 분양받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집을 살까, 50층을 살까, 아니면 45층을 살까, 아니면 40층을 살까 고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층당 프리미엄이 2,000불이었고 5층 올라갈 때마다 1,000만원이었거든요. 만불. 근데 그 만불을 그 당시에 쓰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올라가 볼 걸, 더 높이 가볼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다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살짝 구름이 낀 날이라 그런지 일출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콘도를 살 때 조경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콘도를 사실 때 조경이 좋은 콘도를 사는 것을 꼭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세요. 킵하기는 적극 추천드립니다.